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우성 예능 완벽 적응.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정우성은 잊어라. 예능에 최적화된 정우성이 온다.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의상을 갈아입은 런닝맨들. 아 뭐예요 갑자기 유럽? 아 유럽이야 그 느낌 아니에요. 웃음은커녕 멋있기만 한데요. 유럽이한 느낌이야. 이야 역시 다르네요. 네. 대리가 대리처럼 이런 느낌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죠. 일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 농촌 총각 코스 물씬 풍기는 대리. 좋아하는 네. 욕심나요, 대리 씨? 욕심난다고요? 그러지 마요. 웃음을 위해 기꺼이 입어보는데? 설마, 설마. 반바지가 됐지? 아니, 걔네 팔고 이야,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이야. 아니, 왜 배꼽 잡고 굴러야 되는데? 멀리 이번 게임의 멋지네요. 이름은 수박 의리 게임입니다. 3판 2선승제. 앞사람이 많이 먹을수록 뒷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 수박 의리 게임. 의리 넘치는 우성씨. 정우성씨예요? 또 먹고. 어머. 멋있다. 네? 먹방 샛별 정우성. 어머. 정우성씨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이야. 어머 다 먹은 거야? 수박 두 쪽 먹기 신곡까지 발휘하는데요. 얼굴도 몸매도 마음가짐도 나무랄 데가 없죠. 이번 도전은 조금 살벌합니다. 튜브의 반동을 이용해 튕겨져 올라가는 블록 점프. 정우성 씨가 도전합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인데요. 멋있게 뛰어내려서 그대로 입수. 굴욕불사 예능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네요. 역대 남자 배우 게스트 여러분 가운데 진짜 몸개도 지금 최고 네. 지금 장전! 아니 내가 아 알았어. 이번엔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나 본데요. 아유 이번에도 물속으로 TK. 아 어떡해요. 정우성 씨의 몸개그에 런닝맨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역시 신은 다르질 않았네요. 정우성 몸개그 짱이야. 국민 MC가 보증하는 몸개그 신의. 정우성 씨를 예능인으로 임명합니다. 네. 꼭 풀고 싶었던 오해와 진실.